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친구를 여쭤보시면 저 윤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, 일단 그 친구는 되게 많이들 아시잖아요. 열정적이고 이렇게 되게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때 그 기부 행사에 왔을 때도 그 지기 싫어하는 모습이,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고 난 뒤에 계속 확인 전화를 계속 했었어요. 형, 윤호가 나왔을 때가 기부금액이 가장 컸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산다라박 씨가 나오면 또 전화 와서 형 얼마 모였어요?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는데, 전 그래서 윤호가 가장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. 되게 재밌었고 그때 고마웠었고. 아, 저희 커피 프렌즈 할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었어요. 차선우 군 시작으로 해서 윤호 씨, 그다음에 이광수 씨, 그다음에 산다라박 씨, 그다음에 유병재 씨까지 그렇게 참여를 해줬었는데,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광수랑 같이 했었는데, 그때 당시에 커피 트럭 혹은 트레일러였거든요. 그때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그냥 서 있으면 그 커피 트럭에 머리가 닿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봉사활동을 했던 광수가 좀 기억에 남고.